자, 여름과 가을이 공존하는 날씨에 옷차림을 어떻게 입을지 참 애매하시죠? 오늘도 낮에는 늦여름처럼 더운 날씨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날씨 예보, 기상 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남혜정 캐스터, 오늘은 비 소식 있습니까? 네, 내륙 곳곳에 내리던 비는 대부분 그쳤고요. 지금은 전국에서 흐린 하늘입니다. 오늘은 동해안과 제주 지역에만 비가 지날 텐데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는 시원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낮에는 덥습니다. 서울과 대구가 28도, 광주 31도까지 오르고요. 날은 흐리지만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습니다. 외출 전에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중국을 향하고 있는 무이파의 간접 영향으로 오늘과 내일 제주와 남해안에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예상됩니다. 오늘 새벽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제14호 태풍 남마돌이 발생했는데요. 태풍은 다음 주 월요일쯤 제주 남동쪽까지 북상할 텐데 이후 진로가 매우 유동적입니다. 앞으로 예보되는 태풍 상황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는 서울 기준으로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릅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전반적으로 기온이 확연하게 내려갑니다. 낮에도 가을 기운이 물씬 나겠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부쩍 서늘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와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환절기에 감기 걸린 분들이 많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또 올바른 식습관으로 면역력 잘 지켜주시고요. 갈수록 건조해지는 날씨에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